아니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굳이 낼 필요가 있을까요? 쉽게 얘기해서 먹지도 않은 음식을 음식값을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파트 아무래도 공동체니까 모든 시설을 다 함께 사용하는 거니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1층에 산다고 해서 2층에 안 올라갈 나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비용 부담을 한다고 해도 빈도수가 많은 쪽으로 많이 내야 되는 거 같지 않아요? 안녕하세요. 헬로우 생활법률 권혜민입니다. 1층에 살아서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데 승강기 관리비를 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참 아리송한데요. 오늘 헬로우 생활법률에서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,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건축물 등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하지만 아파트에 따라 1, 2층 입주자의 승강기 관리비를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. 행복한 공동생활,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요?